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너무나 많고요. 제가 샤워를 제일 빨리 해도 항상 제일 늦게 끝나요. 아무래도 머리를 감고 또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흥민이 같은 경우는 아니 아직도 여기 있냐고 샤워실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주변에 정말 친한 사람들은 정말 잘라라고 말을 해주고 팬분들께서는 좀 귀엽고 또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이번 소집에는 축구 외적으로 머리 스타일로 너무 부각이 되어가지고 조금은 축구 실력으로 좀 더 부각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할 때 팀 선발 명단을 이제 딱 보여주실 때 그때 딱 너무 튀게 제가 이렇게 긴 머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는 제 모습도 너무 조금 낯설더라고요. 근데 많은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또 독일 가기 전에 머리를 자를까 지금 마음 먹었는데 팬분들께서 자르지 말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. 조편성을 할 때부터 기대가 컸던 것 같고 또 누구와 붙을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조편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상대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팀이 얼마나 또 우리가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플레이들을 우리가 최종 예선 때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우리 팀 내 안에서 좀 더 우리 선수들이 더 응집돼서 원하는 플레이를 팬분들께 또 경기장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팬분들이랑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.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고요. 정말 축구를 즐기시는 팬분들에게도 너무나 안 좋은 장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선수들이 안 만들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선제 득점이나 선제 실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표팀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선수들이 이번에 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. 앞으로 우리 대표팀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좋은 플레이들을 국가대표에서도 충분히 똑같이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들이나 또 주변 동료 선수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월드컵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첫 번째 월드컵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싶고요. 최종 예선이 남았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제가 월드컵에서 뛴 순간에 다시 한번 원정 16강을 목표로 그런 순간들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. 월드컵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는 다 이뤘거든요. 우리 팀이 한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멕시코전 때 골을 넣고 또 우리 팀이 꼭 한 번만큼은 월드컵에서 이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또 독일에서 이겼기 때문에 16강은 비록 가지 못했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것들을 이런 월드컵이라 생각하고 있고 다음 월드컵은 정말 팀이 16강 가는 거랑 제가 한 골 넣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월드컵에서는 첫 경기부터 그런 좋은 점들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최종 예선을 이제 경기 전까지 또 각자의 소속팀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속팀에서 일단 최대한 경기를 많이 뛰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 각자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. 또 컨디션 관리나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각자 주어진 임무인 것 같고요. 임무를 마치면 돌아와서 우리 정말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플레이들을 우리 선수들이 결국은 보여줘야지 또 감독님께서도 신뢰를 얻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음은 또 그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. 뭐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정말 1부 리그로 이제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전북현대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전북구단에서 많은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꿈을 그런 도전들을 뛰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것 같아요. 네. 드디어 1부 리그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많은 팬분들께서 킬에 있는 3년 동안 너무나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겠고 한국에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